16만 15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피롭틱스입니다. 피롭틱스의 테마는 롤러블폰 OLED 소재 슬래시 부품 PCB 슬래시 FPCB, 회로기판,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두 차전지 대시 장비 OLED 장비 두 차전지, 가, 있습니다. 피롭틱스, 은, 는 동사는 2008년에 인쇄 회로기판 관련 장비,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와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광학 설계 및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리지드, 플렉서블 OLED 제조 공정과 전기차용 두 차전지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응용 장비를 제작 및 공급한 반도체 공정용 디노광기, 웨이퍼 반딩, 3D 검사 장비 등의 개발과 개조 용역, 광학 부품 제조 등의 사업을 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8년 2월에 설립되어 레이저 응용 장비, FPD and PCB 노광기 설계 및 제작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은 OLED 레이저 장비의 레이저 커팅 장비, 레이저 리프트 오프 장비와 두 차전지 레이저 장비의 노칭, 나칭, 모듈 장비가 있음 대시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등이 있으며, 연결 대상 종속 기업으로는 주, 필에너지, 주, 필머티리얼즈 등이 있음 재무 대시 주력인 OLED 레이저 장비의 공급 감소에도 삼성 SDI의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두 차전지 공정 장비의 수주 호조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하자 보수 충당금 감소 등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되며 영업이익 전년 대비 적자 전환, 유형 자산 처분이익 증가 등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라인 증설 투자와 삼성 SDI의 헝가리 공장 생산 능력 확대, 반도체 글라스 전극 관통, TGV, 장비의 공급 가시화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2년 9월 19일 기준 장마감 피롭틱스의 시가총액은 182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피롭틱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45위입니다. 피롭틱스의 상장 주식수는 2198만 9107주입니다. 피롭틱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피롭틱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1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0.4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9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38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2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79배. 463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9억 원, 18억 원, 마이너스 10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60억 원, 43억 원, 마이너스 31억 원입니다. 피롭틱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1번지 32%이고 유보율은 819.30%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55.66이며 전일 대비해서 27.12 마이너스 1.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51.91이며 전일 대비해서 18.13 마이너스 2.3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롭틱스의 2022년 9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3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500원보다 2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52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피롭틱스의 종가는 8,300원이며 주가가 피롭틱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피롭틱스의 종가는 8,300원이며 주가가 피롭틱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피롭틱스는 거래량 26,100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1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5,917주, 키움증권에서 3,796주, NH투자증권에서 3,342주, 삼성에서 3,200세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00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6,500세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798주,
키움증권에서 3,30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169주, 한국증권에서 1,90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00일 훈두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1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롤러블폰 관련주 피롭틱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